자, 오늘 7월 14일 일요일 KSF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 3라운드 경기 있는 날이고요. 모닝 원메이크 클래스에 동화하고 희주가 출전을 해요. 그래서 오늘 좀 도와줄 겸 왔는데, 마침 또 동화는 어저께 예선에서 좀 좋은 기록으로 오늘 폴 포지션 잡았어요. 결과도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. 어제 기록이 한 3등, 4등 정도 기록이었는데, 예선 때 예선을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왼쪽 타이어 앞 타이어가 주저앉아가지고 보니까 빵꾸 나 있어가지고 이제 예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했는데, 일단 급한 대로 공기만 채우고 들어왔거든요. 근데 어떻게 운 좋게 이제 공기만 채우고 들어갔는데 감독님이 세레반에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, 바람 이렇게 빠질지 모르니까.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막 집중이 좀 잘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원래 나오던 초보다 조금 더 잘 나왔는데 폴을 잡게 되었습니다. 결승 때 잘 해야 되는데, 또 폴도 처음이고 해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근데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. 첫 넷부터 그냥 계속 그냥 열심히 도망가겠습니다. 맞고 쬐. 네. 맞고 쬐겠습니다. 이런 불법을 하는 것 같은데? 동아야, 우리 걸렸어. 아이씨, 이거 이래서 폴 잡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. 우리 걸렸어, 저 됐어. 지렁이 두 개. 지렁이 두 개. 이거 쫀득쫀득하니 그립 잘 나. 되게 이게 소프트 컴파운드인 것 같아서 좀 도움 될 것 같아요, 확실히. 이거 그냥 통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고장이 타이어 상태가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예선 기록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. 타이어를 맞춤 타이어 맞춤 타이어를 못 해가지고 기록이 일단 기본적으로 한 1초 넘게 조금 안 나오는 타이어를 쓰고 있어요. 아, 내 얘기하는 거야? 너 얘기. 희주.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어했어요. 제 막 표정도 안 좋고 집에도 일찍 가고. 오늘이라도 잘하려고 완전 일찍 잤죠. 스프린트랑 또 다르니까 제가 다 박살내고 오겠습니다. 스프린트에 강한 친구. 아, 그렇지. 네. 네. 넌 스프린트에 약한 친구. 저는 네, 그런 약간 곱비 풀리는 스타일. 그죠. 브레이킹 포인트는 저 끝까지 쓰겠어. 타이어 바꿔? 목구름이 엄청난데 갑자기? 장난 아니야. 목구름. 소나기에 장난 아닐 것 같아. 아니, 구름이 꼬매요, 진짜. 지금 속초에는 비가, 소나기가 장난 아니게 내리고 있어요. 지금 3시부터 비가 온다고 어제 그랬는데. 비 오면 어떡하냐? 아직도 3시부터 온다고 돼 있는데. 근데 제가 빗길을 잘 타거든요. 너 타이어가 빗길용이 아닌데. 아, 비타이어. 타이어는 그런데, 차는 제 마음 같지 않지만, 빗길은, 빗길 되면 마음이 더 편해질 것 같아요. 잘할 수 있어요. 비 올 것 같아. 아싸! 비 와라! 해야 되나? 완벽한 레인용 타이어. 레인 타이어. 진짜 완전. 추는 몇 편인가? 아, 어떡해, 웬일이야. 여기 맞았어. 여기 물 나오나요? 오, 또 맞았어, 여기. 온다. 점수에도 맞았어. 온다. 내가 비를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. 와, 비 많이 온다. 비가 완전 쏟아지지만 않으면 내 타이어가 더 좋아. 당연하지. 비가 5mm 이상 오면 돼요. 넌 무조건 쏟아져야지. 막 흥건하게 여기 막 보이게. 쏟아지면 난리 나죠. 다 그냥 스케이트 탈 때 나 혼자 막 롤러 스케이트 타고 다닐 거야. 글라코. 와이퍼를 안 써도 빗방울이 다 튕겨져 나가는. 아, 이거 약간 물기 있는 걸로 닦아야 되는데? 아니, 또 날씨가 이렇게 되네. 비 온다는 거를 좋아한다고는 했지만 너무 많이 오면 또 안 좋은데. 희주랑 동화 둘 다 비가 오길 좀 바랬는데 진짜 와요. 완전한 폭우가 오고 있습니다. 비 오는 거 알리고 있습니다. 아, 레인 오케이나 김서림 방지나 이런 거 했어?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어? 한 시간 남았는데 지금 비는 또 그 사이에 그쳤어요.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, 날씨. 그거에 따라서 타이어 공기압이나 이런 것도 조정이 돼야 될 거거든요. 일단은 바닥이 지금은 완전히 웻. 날씨가 애매해.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좀 또 흔들렸고요. 자, 이제 마지막 그럼 애매하게 3845로 갈까?
감독님 정확해야 좋을까요? 10분 전에 결정. 오케이. 괜히 미래의 일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네.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. 이제 13분 남았어요. 비 안 오는데요? 잘 타봐. 조심하고 연속 밟지 마. 무조건 밟지 마 지금. 감사합니다. 네. 화이팅. 네, 감사합니다. 경기는 끝났는데 그렇게 오던 비가 그치고 쨍해요. 스피는데 못 잡았어. 어디까지 올라갔어? 저 26그리드 출발해서 20에서 21에까지 올라갔었대요. 근데 다시 돌다가 스피해가지고 다시 그대로 다 쌓였어요. 약간 감각이 완전 다른 감각이에요. 그냥 마른 돌면 타는 거랑은. 재밌었으면 된 거지. 진짜 재밌었어요. 수준전은 최고. 아무래도 한 80% 정도는 승리가 많이 떨어질 거다. 몇 등인데 그래도? 21등? 1등은 1등인데 21등. 추가돼가지고. 오늘은 양호한 편. 이 정도는 양호한 편이야. 토요일은 정말 제 실력 이상으로 좋았는데 오늘은 제 실력대로 탄 것 같아요. 아직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천천히 조금 천천히 달렸으면은 1등을 더 오래 유지하고 그래도 어떻게 포디움에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스핀을 하는 바람에 순위가 1등을 하긴 했는데 21등을 해가지고 1등에서 21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. 이런 거 다 경험 삼아가지고 조금씩 이런 게 다 경험돼가지고 조금씩 이제 성장하는 거겠죠? 아직 오래된 건 아니니까. 아, 모닝이 되게 이렇게 좀 부셔져도 부담도 없고 진짜 이 레이싱 입문하기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모닝 강추하는 것 같아요.